안녕하십니까. 이퍼커스 박도훈 기자입니다. 허리 선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한동안 원딜이 그 활약하기 어려운 메타였는데, 최근에 대규모 내구성 패치 후에 원딜 H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, 또 본인은 이 메타에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테디 선수 원딜 메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내구성이 확실히 올라서 잘 안 주는 것 같고요. 라인전에서 좀 치고 치는 템포가 좀 뛰어가 많이 좀 그래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, 그래서 좀 후반 밸류가 높은 원딜들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충분히 원딜들도 캐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옛날 같지 않다. 칼챔, 뭐 탱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내구성 패치 되고 나서 이제 탑을 플레이해본 느낌으로는 일단 그건 제외하고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탱챔도 이번에 부포되고 좀 탱커 챔피언들이 좀 밸류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네, 라스칼 선수의 현재 메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.